네, 이데일리 TV입니다. MP, GSC, 에코캡, SK이노베이션, 바른손, CS윈드, 체리브로 그리고 SK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도 MP 역시 들어있고요. OCI, 에코플라스틱, 에코캡, CS윈드, 종근당, SK바이오사이언스, SKC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SKC, 유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SK하이닉스, 대원미디어, MP, 위메이드, 알서포트까지 담았고요. MTN에는 동국 RNS, 바른손, 코리아서키트, MP, 펜오션, CS윈드, OCI, 그리고 대성에너지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특징주들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 세 가지 종목들 또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슈 체크 아주 튼튼하게, 네. 정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개별 종목 장세가 워낙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슈가 주가를 아주 온탕과 냉탕을 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코로나19, 뭐 백신, 아니면 뭐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옥석이 지금 가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 4분기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관련 뉴스들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한 매체에서 또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백신을 선구매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정부가 선구매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예. 네, 정부는 예전부터 이제 국산 백신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좀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 완료 전부터 선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돈으로 이제 그 기업이 생산 시설이나 이런 걸 좀 확충해라 좀 이런 뜻이고요. 사실 뭐 백신 선구매로 예산이 이미 1,920억 원이 지금 책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니까 결정만 하면 되는데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물론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그런 백신 중에 하나고요. 선구매가 그래서 좀 예견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기사 보면은 그 시점도 10월에서 11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게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이번 달 중순쯤 원래 발표가 되도록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이상 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승인한 거고요. 정부에서도 그 선구매 기준이 임상 2상 중간 결과 발표 이후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한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선구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임상 2상 중간 데이트 결과값 당연히 좋아야겠죠. 이제 이번 달 중순에 나오는데 만약 그게 안 좋으면 사실 없던 일 될 수 있고 좋으면은 선구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상 2상의 중간 데이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도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 코로나19 이제 백신 위탁 생산도 지금 하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계약도 맺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산 중이고 노바백스는 아직은 뭐 FDA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노바백스 쪽 상황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두 개랑 CMO 계약 맺었다고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예. 노바백스가 출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 노바백스는 뭐 여전히 지금 FDA에 지금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뭐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노바백스 주가 탄력성이 좀 덜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바백스가 이제 WHO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 WHO로부터 받으면은 그 개발 도상국의 백신 공급을 이제 WHO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이제 사실 FDA 계약 그 승인을 받아도 이미 지금 화이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사실 네. 국내만 해도 사실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주요 국가들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로 시장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FDA로 지금 집중하지 않고 WHO의 긴급 승인을 받아서 이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좀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WHO 긴급 사용 승인이 받으면 당연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CMO 위탁 계약을 맺은 상태니까 예. 당연히 호재로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지금 노바백스 생산 준비를 마쳤다고 해요. 그래서 노바백스 측 사정만 지금 OK가 된다고 하면은 곧바로 생산 들어가서 이제 그게 이제 매출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6,500원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백신도 백신인데 궁극적으로는 치료제 개발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였죠. GC 녹십자에 이어서 부광약품도 치료제 중단 선언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백신이든 치료제든 개발을 이제 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부광약품에 이어서 또 다른 그런 기업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임상주가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황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안타깝지만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뭐 당연히 이제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발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상 이상 결과 안 좋았다고 발표했고 부광약품은 뭐 이제 3상까지 안 가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대웅제약과 종근당도 비교 임상을 통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결과가 지금 좋지 않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왜냐하면 그 비교 임상이면 기존의 약품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것보다 무조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좋아야 되는데 안 좋으면 사실 그 상업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상 3상에서 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지금 임상 3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임상 3상 결과까지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국내에서 치료제 그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추세 대응을 정말 잘해야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이런 좋은 치료제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줘서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백신과 관련해서 치료제까지도 이슈 점검을 좀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이게 주가는 단기 바닥을 지금 찍은 것으로 전망이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가 제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리니지 W의 흥행 여부 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좀 최악의 상황은 넘겼나 이런 좀 의문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요금 구조 때문에 주가 폭락에 좀 시달렸던 NC소프트이기도 한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작 리니지 W 쇼케이스가 있었고 그동안 좀 비판받았던 과금 요소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네, 그 이제 리니지 W가 11월 4일에 나오는데 이 신작 게임이 전혀 이제 주가에 반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쇼케이스를 이례적으로 두 번 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리니지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아인 하사드의 축복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인 하사드의 축복이 뭐냐면은 그 캐릭터의 성장과 게임 그 내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낼 수 있지 생각하는데 이게 월에 한 번 내는데 5만 5천 원인데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리니지가 PC용일 때는 그냥 게임만 이용하는데 그 월정액 기준이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네. 그때 3만 후반대였는데 이제는 뭐 그런 상관없이 이 아이템 하나만으로 5만 5천 원이니까 사실 상당히 좀 비쌌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러네요. 아무래도 뭐 이런 뭐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이 리니지 또 뭐 앞으로 나올 W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리니지, 그 리니지 M 뭐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돼 있는 건데 이것도 다 시스템 없애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과금 유도의 또 다른 주범이었던 뭐 각인 뭐 문양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리니지 W에서는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니지 이성구 W 그룹장을 보면은 그 리니지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한번 가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약간 유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좀 요런 악화된 요론을 좀 바꿔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리니지 W가 정말 지금 NC소프트에게는 중요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흥행에 실패하게 된다면 사실 장기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NC소프트 게임 유저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관건이겠네요. 사실 NC소프트 하면 기술력, 네네. 자본력 정말 탄탄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여론이 돌아선 게 이제 블레이드 소울2를 열어봤더니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네, 똑같이 이렇게 과금 유도를 하네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한 달 사이에 리니지 W의 시스템을 얼마나 뜯어 고칠 수 있었겠냐, 많이 뜯어 못 고쳤을 것이다, 결국 비슷할 것이다 이런 그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지금 유저들의 마음이 다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과금 유도를 우리가 없애겠습니다라고 이제 말만으로는 사실 유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결국 게임이 정말 실제로 출시가 돼서 정말로 이렇게 진정성을 보여줬는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지금 주가 추이를 보면은 또 재밌는 게 그 쇼케이스에서 이제 그 아인 하사드 시스템을 없애겠다고 말한 직후에 주가가
잠깐 이렇게 2%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자자들은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개선한다고 하면은 사실 투자로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에 좀 알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게임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뭐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이머들의 지금 반응이 어떤지. 그러네요. 예, 제가 좀 봤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실제로 게임 출시되기 전까지는 네. 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게들도 보면 단골 고객을 잃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저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주가 상황은 지금 오늘 0.17% 정도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만 원대인데 100만 원 갈 황제주로 불렸던 NC소프트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신작을. 네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바른손입니다. 컨텐츠주가 지금 전 시계 시장 전반적으로 예. 지금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덕분인데 흥행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이미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인 레벨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뭐 바른손 관계회사 바른손 E&A가 봉준호 감독과 추가로 또 영화 제작을 하겠다. 네네. 이런 내용들도 나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기사들이 좀 주가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쵸. 보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과 함께 한국어 영화를 두 개 만들기로 지금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또 넷플릭스 또 화제작이었죠. 킹덤. 예, 또 이것도 역시 서양인 분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킹덤 김성훈 감독과 함께 영화 그리고 글로벌 OTT 개발하겠다고 했고 또 서복의 이용주 감독 그리고 가려진 시간의 엄태화 감독과도 함께 차기작 만들겠다 했고 힘센 여자 도봉순을 썼던 그 백미경 작가님과도 함께 지금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렇죠. 저도 재밌게 봤는데 예.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대하는 분들이 지금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제작사를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 이런 그런 타임테이블이 있어서 이날 이때 뭐 하고 이때 누구랑 뭐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공개하는 건 자신이 있어서 좀 경쟁사도 있을 텐데 그런 걸 공개하는 것 같고 사실 넷플릭스도 이제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네. 한국에 투자 더 많이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오죠. 그리고 토종의 OTT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콘텐츠 그 기업들에게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좀 주가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오징어 게임이 쏘아 올렸다 신호탄을 뭐 이렇게 네네.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바른손이 거의 20% 가까이 급등력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해외 외신들도 정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국내 콘텐츠주에 주목한 보도까지 지금 내보낼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정말 레벨업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사실 그런데 그 기생충이 이제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 올랐을 때 그때 바른손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총이 지금 1,000억대 작은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급등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급락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 오징어 게임 이후에 나오는 컨텐츠들이 막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안타를 몇 번 쳐야지 이게 또 그 이 주가 레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대에 부응은 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예. 예. 기대에 좀 부응하는 컨텐츠 좀 나와야지 아 정말 한국 컨텐츠 잘 만든다. 그리고 정말 역량이 있다. 시장성이 있다. 뭐 매출로 계속 이어진다. 이게 좀 확인이 돼야지 네. 이 레벨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사실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크게 싣는 거는 약간 그래도 좀 위험한 요소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앞으로 어떤 컨텐츠 제작사들이 어떤 컨텐츠들 내놓는 이런 것들도 같이 지켜보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른손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약간의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뛰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쏘아올린 신호탄이 정말 여러 곳으로 좀 온기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좀 K-콘텐츠의 그런 뭐 가치 평가라든가 위상이 더 한 단계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도 해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